집안에 장남이다, 장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담이 솔직히 형은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부담이 너무 저한테는 컸고 같은 나이가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형이란 이유로 제가 그걸 다 감당해야 됐으니까. 아니 그런 부담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사람이?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거나 네. 뭐 사업이 어떻게 됐다거나 이런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부모님이 저희한테 이제 돈을 주는 입장이 아니니까 저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일찍 처리된 거죠. 맞아. 좀 그랬는데 동생이 또 그걸 따라와 주지 않고 술만 먹고 맨날 늦게 일어나고 SNS 중독돼서 계속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 가게 두 개는 네. 본인이 벌어서 차린 거예요? 네. 오, 대단하네. 와, 저 형님이. 아니 그러면 그거는 근데 알고 있었어요? 동생도 이런 성향이 이런, 너무 달라요. 이런 마음 알았어요? 형이 저런 마음 갖고 있는 거? 아니요, 몰랐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쥐잡듯이 잡는 거로만 생각했어요? 네, 그냥. 처리 좀 없네. 네. 처리 좀 없네. 화가 없나 봐요, 대화 둘이. 저도 나름대로 SNS를 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동두천에서 홍보대사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동두천 홍보대사? 네, 홍보대사 네.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 민간인들에게도 그런 거 주어주는 게 있어요. 네.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SNS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강아지 잃어버리시거나 물건 잃어버리시면 빨리빨리 찾아주고 그다음에 뭐 범죄자들도 제가 이렇게 잡아서 표창도 받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심장이 뛰고 막 너무 재밌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막 했던 건데 싶구나. 아예 그냥 네가 왜 그딴 거래? 네가 왜 그따위로 식당이나 신경 쓰고 네가 뭐 일을 그러면 하지. 가슴이 뛰는 일이잖아요. 네. 왜 그거를? 아니 그리고 이거는 뭐 뻘짓거리 하느냐 뭐 이렇게 좋은 일인데. 거예요. 네. 동시 홍보 대사를 하고 있어갖고 저희 제 입장에서도 이제 동생한테는 칭찬 안 하고 이제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고 이제 뭐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 친구들한테는 자랑했고 동생 본인한테는 칭찬을 안 해줬군요. 동생한테는 칭찬이 약간 독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당연한 줄 알고 되게 엄한 형이 왜냐면 부모님이 자식 버릇 나빠질까 봐 거기서는 안 하고 다른 집 부모님들한테 자랑하고 그렇지. 이런 거죠. 하는 게 좀 자랑스럽긴 한데 지금 본업에 지금 자기의 직업이 있는데 그거를 그거 함으로써 이게 조금은 피해를 보니까 만약에 내가 본인 입장이면 형의 일을 그만둬 볼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맨날 뭐라 하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나 이제 다른 일 하고 싶다 말을 했어도 네가 뭐 어디 나가서 네가 뭘 처할 건데 네가 뭘 할 건데 뭘 처할 건데 그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형이 본인에겐 어떤 존재예요? 형이란? 벽인 것 같아요. 벽? 왜냐면 어떤 벽? 제가 뭘 하려고 해도 형의 커트라인을 속에서 제가 다 막아지고 형은 무슨 말만 하면은 저는 다 막히고 형이 하라면 해야 되고 KBS